재산 문제 하나로도, 자존심 문제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영생의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원하는 이들도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교인들이 새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노력합니다. 이제부터 죄 짓지 말아야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하나 돼야지, 자비로워야지, 용서해야지. 그러나 안 됩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계속 두려움과 좌절에 빠집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면서 좌절하거나 적당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타협하고 말아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진정 죄를 회개하지만 옛사람을 청산해야 한다는 의식이 약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요 하는 정도의 마음이에요. 나만 죄인입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가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붙어있는 옛사람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지, 결국 지옥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진지하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화려한 왕국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순종할 마음에 일어나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려면 무엇보다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 마음에 왕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아무나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과가 뭡니까? 미움과 상처, 은밀한 음란함, 도적질, 거짓말, 두려움과 염려, 분노와 혈기, 우울증과 슬픔, 열등감, 좌절, 나쁜 기억, 쓸데없는 공상이 가득해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우리들은 바이러스 때문에 식당도 가지 못했고요, 집안에 다른 사람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사람은 있어요.
얼마나 조심했습니까? 그런데 몸보다 더 중요하고 집안보다 더 귀한 이 마음은 왜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겁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부터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사람을 입었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그것으로 오늘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 우리들의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히려 무겁게 다가오십니까? 또 넘어지고 자빠지십니까? 그럼에도 다시 회개하며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